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그럼 바로 시장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재 이제 종합주가지수는 코스피가 3021포인트에 시작할 것 같고요. 한 30포인트 정도. 3000포인트 네. 훌쩍 넘어가는군요. 네. 코스닥도 1000포인트 훌쩍 넘어가고. 네. 양시장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오전은 좀 급등세로 좀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좀 미국 나스닥이 좀 훈풍을 좀 받을 걸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오늘 1% 이상 네. 강세 출발 이상 되고 SK하이닉스도 지금 2.47% 정도 반등하면서 일단 스타트를 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다 양호하게 한 1에서 2% 내외로 좋은 출발을 일단 보여줄 것 같고요. 뭐 코스닥도 좀 비슷하게 출발을 좀 잘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호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 삼성전자도 좀 출발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좀 전개됐고요. 78,000원 일단 넘어서 0.9% 정도 반등 좀 출발을 해줬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124,000원에 일단 이제 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한 1% 정도 올라가고 있고 삼성 SDI도 모처럼 1% 정도 좋은 출발을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가장 출발이 좋은 건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 5% 정도 주가 이제 급등하면서 스타트를 끊었고요. 일진 머트리얼즈가 3%, 2차전지 소재가 요새 조금 부진했는데 오늘 한 3% 정도 오르면서 좋은 출발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뭐 한미 반도체도 한 3%인데 어제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반도체 이제 장비 회사죠. 주가도 지금 급등하고 있고 그다음 NC소프트 뭐 하이브. 그러니까 이게 경기 민감주, 성장주 이렇게 뭐 구분이 안 되고 대부분 그냥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냥 빠지는 기업 찾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오늘은. 예. 워낙 다 거의 다 상승 출발이라 빠지는 건 뭐 있노? 오늘은 아, 좀 있네요. 예, 그래도 있네. 예. 아, 화장품이 좀 빠집니다. 화장품 업종 일부 빠지고 아닌데. 두산밖에 한국 타이어 이쪽 바이오 약간 빠지는 예. 종목들이 있네요. 그 정도 좀 약간 하락하고 있고요. 네. 이제 대부분 기업들은 좀 반등세 보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한 3.5%, 원익 IPS 반도체죠 3.5%, 컴투스 게임즈죠 3% 정도 올랐고 에코프로 BM도 한 3%, 네페스가 한 2%. 그러니까 반도체 게임주가 일단 이제 그러네요. 골고루 다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드디어 78,400원. 예. 네. 8만 원 보지가 예. 얼마 전에 갑니까? 맞습니다. 네, 저점 대비해서 한 12%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예전에 6만 원대까지 갔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다 좋은 출발이고요. 현재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150억 정도 뭐 그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오전에 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좀 팔고 있는데 요즘에 근데 오전 수급이 그대로 이어지질 않고 오후 되면 다 바뀌어버려요. 어제도 사실 아침에는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거든요. 아. 그래서 아 오늘은 좀 외국인 수급만 봐서는 좀 어렵겠구나 했는데 오후에 바꿔버렸어요. 네,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해가지고 어제 올려서 지수를 좀 당겼는데 일단 오늘도 좀 비슷합니다. 전기전자는 좀 사고 있는데 다른 업종들은 조금 팔고 있다. 기관들은 그냥 관망하고 있는 수준이다.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한 네. 그 시점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네. 삼성전자가 버텨줘야 버티거나 네. 올라가줘야 이제 확산된다. 네 맞습니다. 그죠? 아, 리오프닝 쪽은 좀 안 좋군요. 네, 아무래도 7,000명. 계란 부분 뭐 고퍼스 아닌가? 고퍼스가 좀 안 좋죠. 고퍼스 제일 안 좋겠지. 네. 리오프닝 쪽도 조금. 잘 털었지? 어려운 것 같고. 네, 네, 네. 잘 보냈잖아. 아, 보내야죠. 보낼 건 보내야 됩니다. 갈 사람은 가야 됩니다. 그럼.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는 3D 낸드 쪽이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강합니다. 뭐 장비, 또 낸드 플래시 이쪽이 가장 상위권에 지금 포진해 있고요. 그리고 뭐 비메모리 반도체도 강하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다 지금 위쪽에 다 포진해 있어요. 반도체 대표주까지 강하고, 인텔의 모빌아이가 이제 상장이 있어서 그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오늘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활용 테마도 좀 오늘 움직임이 나고 있고 게임주도 오늘 좀 전반적으로 어제 이제 최근 충격에서 좀 벗어나고 있고요. 자동차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못 갔는데 오늘은 만도가 한 3%,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가 한 1.4%, 그래서 자동차도 약간 이제 따라가는 모습이 일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인터넷 대표주, 특히 네이버, 카카오도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뭐 많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1% 정도, 그래서 골고루 다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유일하게 뭐 하락하는 섹터는 지금 뭐 여행 업종 정도. 네, 조금 어제 하나투어가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오늘 한 4%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7천 명 확진자가 넘은 게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5G도 약간 약하군요. 네, 어제 좀 많이 올라서. 네, 그래도 7천 명 확진자 나오는데 주가가 1% 이상 이렇게 불량이 네. 되네요. 참 이게 주식은 진짜 우리의 상식선을 넘어서 네. 넘어가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그쪽 리오프닝이나 내수가 시총 비중이 작거든요. 작다 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시총 큰 기업들이 다 수출. 결국 중국과 미국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네. 거기에 더 시장이 반응을 해서 현재 코스피가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해 가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아, 확진자 늘어나면 주가 떨어지기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 그냥 네. 한번 전에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과연 주가는 어땠는지를 검증해 보라는 겁니다. 과학적 접근이에요. 그렇죠. Scientific method. 네, 그래갖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실제로 내가 검증을 해봐야 하면서 사이언티픽 한 다음에 좀 생각 좀 해줘야지. 네, 약간 좀 접근이 뭐 네, 그래서 그냥 어프로치 가지. 어프로치 어프로치 아 고맙습니다. 네, 어프로치 네, 그걸 한번 여러분 하시라는 거 했잖아. 어프로치 몰라? 접근하는 아, 거잖아. 어프로치 붙이는 거 아니야? 아 저 뭐 정프로 네? 어프로치 사실 예술입니다. 네. 그냥 뭐 툭 침 툭 들어가니까 네. 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어떤 시장 특징이 좀 있나요? 예, 그 정도 보시면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이 지금 외국인 뭐 개인 외국인 좀 사고 개인 좀 팔고 뭐 이런 네 지금 외국인들이 아까 150억 정도의 출발을 해줬는데 지금 563억까지 매수 늘리고 있고요. 근데 사는 거는 거의 그냥 전기전자예요. IT에 다 집중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기관 투자들은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다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만 좀 매도고 근데 연기금은 3천 넘으면 일단 좀 매도를 하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제도 좀 올라오니까 정리를 하는 것 같아서 네네. 다만 이제 그 나머지 기관 투자들은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참고해 볼 만한 리포트들 따끈따끈한 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변준호 연구원님인데 흥국증권에 그 중국 관련주 주목하자 이제 중국이 지준율도 좀 인하한 것처럼 계속 경기 민감주 얘기가 나오는데 신흥국 증시가 최근에 어쨌든 강했거든요. 미국에 비해서는 강세 배경은 어쨌든 이제 두 가지인데 오미크론이라는 새 변이가 급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사실 유럽은 거의 그냥 봉쇄를 다 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오히려 더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11월 PMI 지표가 10월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거. 이 경제 지표도 좀 좋아지면서 부동산 리스크가 있는데도 이 PMI 지표가 50 넘은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중국 경기가 좀 바닥 통과한 거 아니냐. 네, 거기에 지준율 인하라는 유동성 공급까지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내년에 2월에 올림픽이 있고요. 동계올림픽. 10월에 시진핑 3연임 추대라는 이제 주요한 과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앞두고 중국이 경기 냉각을 그냥 바라보진 않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는 추가 지준율 인하 얘기까지도 나오긴 추가? 예, 추가로도 가능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 그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 화학, 또 소비주죠. 화장품 노출도 기업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계속 해보자. 근데 그 중에서는 이 연구원님 같은 경우 화학업종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봄을 정점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그래서 국제유가까지 급나가면서 원가 개선도 좀 가능해지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 어제 좀 이슈가 됐던 게 그 삼성전자 전기 사장단 인사 발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도 좀 보고서를 썼는데 KB증권의 그 김동원 애널리스트는 일단 뭐 목표 주가는 그대로 10만 원 유지를 했고요. 이게 삼성전자 이제 사업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4개를 2개로 이제 줄이는 거죠.
4개 사업부가 뭐 가전,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인데 가전, 그러니까 B2C죠.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하는 걸 두 개를 묶어버리고 그다음 B2B죠. 기업들한테 납품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이제 묶어버린 거죠. 이렇게 이제 단행을 했고 신임 CEO 이제 두 명이 여기 이제 그 선택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업무 프로세스가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나 투자들 봤을 때는 좀 다소 복잡했는데 그냥 소비자 대상, 기업 대상으로 이제 완전히 두 개로만 딱 나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분들이 봤을 때도 좀 판단하기가 더 쉽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명확하게 갈리는 거고 그리고 세트와 부품 사업의 시너지 효과도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특히 부품 사업 같은 경우는 D램 랜드 솔루션 개발 실장 MLCC 사업을 총 이제 총괄한 그 엔지니어 출신의 경기현 사장이 네. 이제 마케팅에 이제 초점을 두기보다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분에 이제 선단 공정, 그러니까 기술로 좀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네. 뭐 특히 뭐 낸드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그 3D 낸드 플래시 개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옆으로 횡으로 했거든요. 이 낸드를. 근데 지금은 이게 적층한다 그러죠. 네. 이렇게 아파트처럼. 네네네. 이걸 처음 만드신 분이 경기현 사장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면에서는 굉장히 좀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을 이제 여기 앉혔다는 건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공정 쪽에 좀 신경을 쓰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12월 현재 북미 4대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예상과 달리 메모리 반도체 주문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고 어제 그 이승우 센터장님도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델이나 HP, 레노버 같은 PC 업체들도 주문량을 좀 7개월 만에 증가시키고 있대요. 그래서 내년 1분기 D램 가격 바닥 가능성이 높으니까 12월 달 비중을 좀 늘려보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애플이 이제 신고가를 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KB의 김동원 애널리스트가 오늘 적어준 자료인데 신제품 고성장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3,300조를 넘었는데 애플 아이폰이 잘 팔리는 것뿐만 아니라 XR 기기라 그러죠. 확장현실. 이 기기가 내년 아마 하반기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25년도에는 애플카 또 신제품이 출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 예전에 팀쿡 CEO가 2017년도에 AR 기기를 아이폰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을 이미 했기 때문에 네. XR 기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요. 아마 24년도에 시장 규모가 35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지금 36조밖에 안 되거든요. 36조. 물론 적은 건 아닌데 한 10배 정도 3년 만에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좋은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쪽에 부품을 많이 납품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특히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애플이 한국 부품 공급망을 좀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좀 약간 낙관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카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애플카 이슈도 역시 국내 뭐 부품 회사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슈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저희 이제 당사의 조은혜 애널리스트가 이제 스몰캡 담당하시는 분인데 네. 이제 오늘 자료 중에 상속세를 지금은 뭐 우리가 뭐 당연히 대부분 돈으로 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술품으로 물납을 허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일 기획재정위가 23년부터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를 신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속세 납부액이 2천만 원 넘는 경우에 문화적 가치가 이제 높은 미술품 이제 이거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것 같아요. 네.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속세를 현금으로 안 내고 이제 미술품으로 물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제도가 신설이 됐고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이미 1968년에 물납제를 도입을 했고요. 네덜란드, 일본도 이미 지금 허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이 물납한 문화재와 미술품이 국가에 기속되니까 네. 박물관 같은 데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문화재 해외 반출 우려도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미술품 시장이 이러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이쪽 산업에 대해서 계속 좀 관찰해 보자라는 그런 좀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네, 있습니까? 이 정도? 예. 아, 안 되겠습니까? 자, 지금 다시 한번 시장을 한번 살펴보자면 코스피는 한 1% 남짓, 네. 코스닥도 1% 좀 넘게 1.2% 가까이 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후에 이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해졌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뒤로만 안 갔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도 한켠에선 또 듭니다. 근데 뭐 이게 외국인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요새 수급 자체가 외국인이 그냥 쥐락펴락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아직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 좀 매수 중이라
근데 내일 또 옵션 만기가 있어서 네? 약간 뭐 경계 매물을 내보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방향 자체가 어쨌든 이제 위쪽으로 잡고 가고 있어서 뭐 변동성 나오면 그거를 뭐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처럼 막 급등은 아니더라도 네?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상승은 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11월 하순 이후에 좀 뒷심을 발휘하고 있어서 네. 네. 아, 이 상태로 그냥 그러게 내년까지 그냥 쭉 갔으면 쭉 갔으면 좋겠는데 네. 네? 어떻게 가라고 할까요? 곧버스 산다고? 아니고요. 아니 시장에... 뭐 최선을 다했지 정프로 곧버스 아, 저는 뭐 전 할 만큼 했습니다. 우리도 캐스팅도 그렇게 맞춰서 하고 뭐 네네. 어? 저는 이제 뭐... 그날 모멘텀이었잖아. 그래서 네. 최선을 다해서 그, 하여튼 네. 네? 인상 계속 쓰고 네. 할 건 다 했으니까 저희는. 아니 긴장 풀지 마. 네, 웃지 마. 또요? 이빨 보이지 마. 매일 아침마다 그래. 군대 오는 기분이 안 돼. 안 돼. 알겠습니다. 충성. 자 우리 근무 중 이상 없죠? 베스트 투자 증권에 벌써 끝나? 예? 벌써 끝나? 아이, 또, 빨리 끝나. 오늘 일찍 가시는 날도 있는 거죠. 네. 우리 염승환 방심하는 것 같아서 장 오른다고?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